공구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랬을 때 사실 보기 싫어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래종입니다. 시골에 가도 뭐 황수개구리나 뭐 붉은귀 거북이, 유튜리아 뭐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쉽게 만날 수 있고, 더군다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뱃샌을 만나는 건 당연 법을 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외래종을 잡았어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제가 그 탐어를 갔다가 저도 우연치 않게 잡은 옐로우벨리라는 사육이 불법이 아니고 친구여서 제가 지금 데리고 있어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외래종이에요. 근데 한국 시내가에서 채집이 된 영상이 있죠.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도 옐로우벨리인데 되게 웃긴 게 채집 못했는데 여수천에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거는 제가 환경청에서 뽑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식용산업, 농업용, 애완용으로 외래종으로 많이 수입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번식력이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결국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생태계 균형을 깨트리면 우리 토종생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데,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병영균 매개체가 돼서 균을 전염시킨다 뭐 이런 거 등등 아시죠? 이런 건 당연한 말이고, 우리 사람한테도 병영균이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국내에 들여와서 사육 거래가 하거나 키우기 어렵다고 몰래 버리는 사람,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제 구독자분들, 우리 부둥이분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네, 이거는 구피천은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구피가 생태계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례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태계 교란종을 이러시면 안 돼요. 거래하러 가거나 무단 방사를 하거나 낚싱을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는 행위,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는 행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실험실 등에서 허가 없이 살아있는 생태 교란종을 활용해서 실험하는 경우,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생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외래종을 떠나서 나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환경부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제24조 생태 교란종을 수입, 반입, 자,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보관, 운반, 유통 뭐 이런 거라면 2천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여러분들 이거를 보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외래종을 실수로 잡았다가 이걸 집에 가져가도 불법이고요, 이거를 신고를 당했을 시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몰랐던 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목을 보셨다시피 외래종을 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 해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탐탁치 않은 답변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인근 환경청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의견은 신고를 하기 떠나서 전국에 어디든 표가 돼 있어서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것을 포획하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친학가에 가서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뭐 붉은귀 거북이 아니라서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외래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 혹시나 이거를 모르고 잡아서 집에 가져왔다 한들 다시 방생하거나 그러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자,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채집은 가능하나 운반을 하거나 유통은 안 된다. 그렇다고 이걸 살아있는 거를 내가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답안은 바로 즉시 신고를 한다 이거입니다. 착잡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요시.